전 세계 190개국 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게스트 쇼 어서포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한 남자 흰샘 남자 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풍의 라마 엠버입니다. 네, 볼수록 찬찬히 빠져드는 공찬. 네, 변호 공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삼남매가 호흡을 마신 지 벌써 3회째잖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볼찬 너무 좋아요. 어, 사귈 거예요? 그 정도 아니라고요! 네, 앞으로 더 잘 맞는 호흡을 찰떡궁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어성포유가 개인기 사관학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성포유를 진행했던 MC들은 굉장히 개인기가 화려해요. 공찬 씨도 동물흉내는 정말 잘하잖아요. 뭐 있었죠? 닭이랑 닭.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집회시네. 컴백보다 개인기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혹시 새로운 개인기 없어요? 새로운 개인기요? 네. 물개? 물개요? 아니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공차도 이런 이미지 아니지 않아? 개인기잖아요, 개인기. 어, 그래요? 야, 이미지와 개인기는 또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자, 오늘 게스트분들 민족 얘기 들으셨죠? 그분들인가요? 어째 엠버 씨는 너무 남자분들만 나오면 너무 좋아해요, 정말. 너무해요, 너무. 보기만 해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네, 190개국 글로벌 팬들의 취향에 딱 좋은 다국적 그룹으로 매력 만점 남친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다 엄청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의 게스트를 누가요? 네? 누가 궁금했어? 누가? 아, 한번 찍어봐봐, 누가? 아,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들려요, 여기 스튜디오. 아, 들려요. 그래요? 샤우팅으로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게스트 누군지 소개할까요? 네. 자, 오늘 게스트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수 안녕하세요, 성포유입니다. 와, 성포유 네, 두 번째죠. 편하게 재밌게. 네. 성포유 화이팅! 가수 화이팅! 핫브레이커를 타요. 소개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엠버 한번 해봐, 엠버. 이거, 이거? 어. 아, 예! 아, 너무 넘어요. 전 뭐 생활이죠, 뭐. 어, 잭슨. 아, 잭슨이 아, 잭슨이 형 없어요. 어? 네. 네. 오빠의 러버 없어졌잖아요. 걔가 날 좋아하네. 네, 잭슨 형이. 형 보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아, 왜? 나는 걔 좋아해. 잭슨 형 탈색 머리 해가지고 엠버 누나 되게 닮았지 않아? 아, 그것도 기사 뜬 거 같아. 닮았나 보다. 너 가 있어봐, 저쪽으로. 키도 똑같아. 오! 어, 저 닮았다, 진짜. 근데 형, 근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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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근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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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와, 진짜. 아, 사실 또 어성포유가 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잖아요. 네. 제작진이 이번 녹화를 준비하면서 갓세븐 인기가 정말 장난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하십니다. 진짜. 중국, 필리핀,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에서 리퀘스트가 막막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바로 전 세계 팬들의 리퀘스트를 받아 리퀘스트 빙고판을 만들었는데요. 빙고 한 줄을 완성하면 팬들에게 일생일대 최고의 노래 선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빙고 완성을 실패하면 그냥 쓸쓸히 집에 가셔야 합니다. 빙고를 실패하시면 이제 팬들을 위한 벌칙 공약이 있는데 뱀뱀이 대표로
그 MC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8명이서 뱀뱀이 짝밤을 맞는 걸로.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뱀뱀한테 얘기 안 하고 한 거요? 원래 벌칙은 원래 얘기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결정하는 거. 팀에서 뭐 그래. 우리 캡스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이거 꼭 승리해서 저희 이번 신곡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사랑이 듬뿍 담긴 어성포의 글리보드를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어떤 팀을 선택하실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뱀뱀부터 일단 가스뱀부터 선택할게요. 오케이. 자, 가스뱀 공개해 주세요. 홍콩 왕 잭슨. 홍콩에서 왕 잭슨 씨가 보내준 리퀘스트인데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이거. 자, 과연 어떤 리퀘스트인지 공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스맨의 중국 멤버 잭슨입니다. A Song for You의 주인공 바로 가스맨입니다. 혼자 마시겠어요? 오늘 정말 못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잭슨. 바빠서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강인 형, 앰버 누나, 공창 형. 이해할 거죠? 그럼 이해해야지. 죄송합니다. 저 없으니까 특별한 미션 준비했어요. 이상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이상한 거. 걸그룹 댄스 하기. 정말 잘해. 아니, 저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해요, 애들. 잘해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걸그룹 댄스를 하면서. 잭슨이. 잭슨이 진짜 잘생겼다. 그거 잘생겼지. 잘생겼어. 이렇게 봐야 돼, 우리. 저희는 가까이서 보면 안 되고요. 항상 뭐 영상 화면에서 걸로 봐. 화면에서 봐. 아무튼 가스베니 잭슨 씨가 걸그룹 댄스 메들리를 보여달라고 리퀘스트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음악이 나오면 노래에 맞게 멤버 전원이 춤을 추면 되는데요. 잘 추는 것보다 이게 포인트를 잘 살려서 주셔야 성공합니다. 아, 잭슨 형 고맙다, 진짜. 자, 원래 공창이 형 먼저 시범 한번 볼까요, 그러면? 포첸! 아니, 공찬이가 사실 아세요? 공찬이 원래 걸그룹 준비했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로. 포인트! 다리 라인! 아무리 제목을 해도 다리 털이 안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이거 때문에 잘렸어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공찬군의 그럼 걸그룹 댄스 시범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음악 주세요! 뭐를 놓친데? 안말모야. 실패! 야, 야, 너는 랩은도 못 먹어. 야, 이것도 못 먹어. 어떡할래, 진짜, 공찬아. 이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야. 실패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실패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실패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일단 가스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자, 음악 준비됐나요? 난 너무... 남친돌, 가스맨의 걸그룹 댄스 실력은 어떨지. 남친돌, 남친돌이었어. 음악 주세요. 다 알아.
와 대박이다 뱀뱀. 우와 우와 우와. It's so fast. 야, 근데 진짜 너네 왜 이렇게 다 잘해? 대기실에 있으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아, 진짜 지금 대박. 나온 노래들 저희가 활동이 겹쳤던 노래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 대기하면서 오. 맨날 봤어요. 야, 야 이제 무서워진다. 와, 근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너무 잘 나와. 아,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 걸그룹 댄스 잘하는 남자 그룹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어. 잭슨 씨가 보내주신 여자 아이돌 댄스 메들리 리퀘스트는 네. 성공합니다. 아, 맞아요. 그럼 다음 팀 또 골라주세요. 라인 이렇게 더 이 라인으로 할까? 라인 1자 이 라인으로 하는 게 어때요? 다 상관없어. 2PM 자 2PM을 선택한 갓세븐 리퀘스트를 공개해 주세요. 중국 서주 Sun for You 的 DJ 姐姐哥哥们，大家好，我想让我的 idol 参加三分钟快速料理的挑战。我制作的这道料理的名称叫红糖苹果。接下来由我为大家演示一下操作的步骤。이제부터흑설탕사과를만드는법을보여드릴겁니다근데중요한건그레시피그대로재료와순서를지켜서제한시간5분안에요리를해야리퀘스트성공입니다네이제눈을크게뜨고레시피잘기억하셔야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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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영상다시보여주세요흑설탕아끝이야설마설마그럼배5분30초도전자바로만들어볼까요네아예예자준비시작일단먼저여유5분밖에없어어차피아무도안아그런시간없나요 아까서영님손을닦았었나요그리고우리안먹어도되죠손안닦으셨는데서영손을안닦았던것같은데손안닦으셨어요아그정도는자그러면은과도로잘라야돼 아진짜이거 와빼내면 됐다빼내고자정확하게그릇에담아서1분지났대요 아까서유씨는스푼으로넣으셨는데 네아스푼으로넣을건데요맛있겠다뭔설탕이야반난다설탕오케이오케이됐어이게무슨맛일까맛있을것같아조금만더두스푼넣은거겠네2분사과가거의다돼가는것같은데어됐다어됐다빨리아29초야1분한20초자1분남았습니다이제막간을이용해사과를예쁘게자르는걸보여주고계시는데요지금잘해요잘자른다잘해잘한다살이안끊겨요잘네살이두꺼운거아니야근데살을많이사과가살이안좋았다살살살10초남았습니다저사과까이때남자들집에서그냥끝났어요오봐5초아니야아니야아니야끝났어요어어떻게이거되게우리가아까모니터랑본거랑달라어이거이미이미잘라있어 형님형님부터아고마워형님부터황도형씨는감이야너형님먼저먹으래이렇게잘라서내다형주려고어떠세요잘먹었어우와애플파이약간그런그런사과들같아요자중국의서유님이보내주신흑설탕사과레시피리퀘스트결과는실패입니다원래두스푼이세스푼을넣었고요사람입맛에따라두스푼이이렇게달라질수도있는거예요근데재범이형이별명이있어요그허세범이라고왜요왜왜허세범이에요그냥가만히좀그냥가만히좀왜허세범빨리얘기해봐말씀해주세요얘기해봐원래이렇게여유방금부렸잖아요이제그런게이렇게몸에있는거죠지금도안들은척하면서사과먹겠네
자, 중국의 흑설탕사과 레시피 결과는 실패입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미세이로 가자. 자, 미세이 리퀘스트 공개해 주세요. 미세이. 어썸포유. 자, 어썸포유에서 고정으로 하는 코너인데요. 네. 과연 어떤 코너일지 내용 보여주세요. 지인 전화해요. 예, 한 명씩 무작위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줄게 라는 멘트를 들어야 리퀘스트를 성공입니다. 네, 제한시간 60초 내에 듣지 못하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또 너무 직접적인 힌트를 드리면 실패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하실 건가요? 네, 저는 2AM의 그 조건 형. 네. 조건 씨에게. 조건 씨가 어썸포유 MC였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아 진짜요? 2대 MC. 2대 MC. 그래요? 네.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네. 왠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 노래 연결이 되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아. 시간이 없어. 네. 시간 넘어가면 계속. 그렇게 뱀뱀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걸로. 아, 근데 너도 만약에 안 받으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문자 많이 주고 받았어요. 누구야, 누구? 키형. 샤이니키. 근데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첫 통화를 사석도 아니고 어썸포유 녹화 중에 전화하는 뱀뱀. 네. 왔어요. 오, 무서워. 왜 이렇게 떨리죠? 여보세요? 형님. 응? 저 요즘 잠 너무 잘 와요. 잠 안 오게 하는 방법 없어요? 잠 안 오게 하는 방법? 네. 그 뭘 마셔야 되죠? 커피. 그죠? 응. 근데 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네, 저 커피 어떻게 사야죠? 행사 뛰어. 행사 뛰어. 형 돈 많죠? 돈 많이 있냐고? 네. 아, 열심히 모았어. 형 얼마 있어요? 형 커피 한 잔은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줄게. 뭐 사줘야 돼? 커피 어떤 거예요?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줄게. 우와!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줄게. 우와! 맞아? 맞아? 맞아. 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이니 키입니다. 네, 정말 엄청 좋은 형으로서 우리 뱀뱀한테 행사 뛰어. 정말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꼭 한번 어썸포유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인 전화 연결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리퀘스트 어떤 리퀘스트가 있을지 선택을 해주십시오. 네, FX 선배님. 예. 하나, 둘, 셋. FX. 자, FX 어떤 리퀘스트가 숨어 있는지 보여주세요. 이거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아, 이거 되게 울거릴 것 같아. 한 분이라도 이제 엠버 누나의 심장 박동수를 140을 넘기면 리퀘스트는 성공입니다. 은동화. 주니어로. 사랑해 은동화. 해야 돼? 사랑해 은동화. 해야 돼? 아, 서로. 운동 좋아하세요? 머리 좋아. 하나, 둘. 어떻게 해? 102까지 올라왔어, 이제. 100. 오, 올라왔어. 실패입니다. 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미안해, 유경아. 누나한테 나는 남자 아닌 거야. 지금. 미안해. 아니야. 잘 봤어, 근데. 진짜 잘 봤어. 이제 저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1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레드벨벳. SNS로 Just Like Red 세 명이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네, 드림 하이 2의 JB와 주니어의 핫브레이커를 대형. 이거 우리 진짜 대박이야. 진짜 우리 와, 진짜 좋아해. 처음부터 제대로. 아니, 똑같이 해야 돼. 기억이 안 나요. 슬플 때마다 보거든요. 가자.
이거 너무 웃겨. 이거 진짜 웃겨. 어야 어야 아야. 좋은 이유. 제이제이 클럽. 야. 간다. 오. 어머. 리얼이네. 와, 진짜 리얼 흑역사. 아, 엠버나나 박근혜도 이거면 올라갔다니까. 아무튼 네, 많은 팬분들이 드림하이2의 하트브레이크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밌으니까. 웃기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슬플 때 볼 수 있는 장면 같아요. 사실 원래 이게 미션 자체가, 리퀘스트 자체가 이제 갓세븐 멤버분들 중에 두 분이 JB와 주니어를 대신해서 보여주세요였는데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아, 진짜가 네. 이렇게 있는데 가짜들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진짜의 연기, 메소드 연기를 저희가 직접 그렇죠.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하고 실패 여부는 저희 세 명의 MC가 네. 판단을 할 테니까. 야, 진짜 3년 전께 지금 올 줄 몰랐다, 내가 진짜. 야, 너 처음 하는 거 지금. 네, 처음 하는 거 지금. 기억도 안 들어요. 자, 메소드 연기. And you finally 명장면 눈앞에서 직접 보는 듯한 그런. 와.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저 소름 돋았어요. 와. 자, 이번 올리퀘스트 성공! 여기 남은 시간 52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래. 다음 뭐 할까? 우리 어디로 할까? 빅스, 빅스. 하나, 둘, 셋. 빅스! 빅스. 빅스. SNS로 칠다방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칠다방. 어떤 리퀘스트가? 네, 여름밤에 어울리는 노래 한 소절 듣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갓세븐과 MC팀과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MC팀이 갓세븐과 노래를 해서 점수가 높이 나온 팀이 이기는 거예요. 아오. 여름 노래. 게스트 우드 차원에서 제 MC팀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노래? 난... 헤이! 헤이! 나 도와주면 안 되지? 헤이! 헤이! 푸른 언덕에 황금빛 태양,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또 다시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아, 저 그만 떠나고 싶어요. 떠나요.
모두 함께 떠올라요.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소리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땡큐. 여행 안 떠나. 사실 제가 왕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92점이야? 와, 좋았어. 92점 진짜 많이 나온 거지 않아요? 그죠? 와. 아 근데 92점 나온 건 좋지만 힘이 나빠져서 이제. 와. 자 이번에 갓세븐의 차례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죠? 헤이. 다운스야. 좋아. 춤 좀 춰야 되나? 예. Let's go. 자 모두 여기 모여. 나 배우러 왔어. 자 마음속에 걸려. 진짜. 와 진짜 최초로 와. 이거 빙고 못할 수도 있겠다 진짜. 진짜 우리가 설마. 진짜 우리가 못할 수도 있겠네. 아 진짜 못하게 운명인 거야 그냥. 아, 어. 그래서 계속 하도 해도 안 되는 거지. 네, 아니 10분으로 늘 건데요. 맛있겠다. 원설탕이. 오 올라가. 올라가. 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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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게임 못하는 그룹이었냐?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이거. 여기 아마 자 MC팀 92점, 갓세븐 91점으로 리퀘스트 실패입니다. 와, 와, 이제는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 와, 이게. 자 이제 40분가량 이제 녹화 시간이 남았는데요. 와, 야 이거 이제 그냥 이대로 가겠네. 아니 4를 다 걸면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일단 네. 디아라 해볼까? 아니 소녀시대 한번 해볼까? 왜냐면 그 술도 한 맞아. 끝났습니다. 소녀시대요? 네. 알겠습니다. 소녀시대 Generation. 공개해 주세요.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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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인 거 같아. 왕.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디아라 해 먼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녀시대 먼저 하자. 디아라를 해서 그럼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티아라. 안 되면 안 못해. 티아라입니다. 티아라를 공개해 주세요. 아 불안해. 순천의 공찬식. 형 아니에요? 형, 형. 순천의 공찬식 씨라는 이분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 순천. 아, 이분은. 어우, 자주 보내주시네요. 순천의 공찬식 씨. 순천의 자랑이죠. 두 개 있어요. 고추장, 공찬식. 아, 고추장이고 순천. 순천인가요? 네. 순천. 미안하다, 형. 아, 재밌었어요. 아, 형 지금 야터 형이 있으시죠? 아, 그냥 시행 좀 봐주세요, 네. 네, 근데 생각만큼 실력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잘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근데...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근데 왠지 못해요. 허언증이 완전... 있어요. 아, 좀 허세... 허세가 좀 심하고요. MC 되려고 자기 못하는 거 다 잘한다고 거짓말했어요. 자, 이번 주 대결, 찬식이를 콜라. 이겨라. 콜라. 순천의 공찬식 씨가 자신 있게 내세운 종목은? 찬식이를 이겨라! 콜라 빨리 마시기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빨리 마실 수 있죠. 우리 팀에 뱀뱀이 있어요. 뱀뱀 씨 콜라 좋아요. 뱀뱀 있어요. 매일 잘 먹을 때 모닝 콜라. 또 질 것 같은데 어떻게? 너 아 잠깐만 너 먹어본 적 있어? 있어요. 얼마나 먹었는데? 몇 번? 250ml. 아 현. 앞으로 가서 앞으로 두 분 나와주시고요. 앞으로. 꼭 한 방에 하는 거 아니죠? 오늘 거 진짜 이겨도 되죠? 이겨도 되죠. 이겨도 되죠. 항상 져줬어요 제가.
가운데 가운데. 진짜. 아 이거 가운데구나. 왜 화이팅. 원활한 게임을 위해서. 네 화이팅. 통 열어주시고요. 와 무조건 빨리 드시는 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어, 이게 보여줘. 떨리네. 한 번 더. 자 진짜 떨리네요. 얼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없을 것 같아요. 준비. 옛날에. 준비. 네. 저 이겨요. 저 이겨요. 진짜. 자 준비. 이제 이기자 배마. 시. 한입 먹겠습니다. 자 화이팅. 햄햄 안돼 너 느려 야, 지금 너 지금 느려 너 느려 너 좀 빨리 마셔야 돼 햄햄 아 뭐해 뭐해 지금 찬식이 승리해 찬식이 승리해 아 이거 이거 찬식아 형 찬식아 빨리 침팬지 바로 침팬지 바로 침팬지 바로 침팬지 와 이거 가요계 정준아 아닌가요? 허수 좀 부렸어 지금 와 이길 줄 몰랐다 공찬식을 이겨라 이번 오케이 뱀뱀 계속 틀음 해도 되나요? 방송 중인데 틀음 괜찮나요? 계속 찬식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할 수 가능해요. 있어요. 가능해요. 아, 열정이야. 당연하지. 아, 멋있다. 아, MC 댁을 못 들고. 1.5리터로 하죠. 영재형, 영재형 해. 아까. 영재도 붙어. 2대1 대결하면 2대1 대결할 수 있잖아. 아, 다 되죠. 6대 7대 1, 6대 1 다 되죠. 그러면 그래, 둘이 나눠 마시고 우리 그냥 혼자 마시고 엄마.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할 수 있어요? 2대1 대결해서 지면은 저쪽 성공 인정해 주시겠어요? 아, 인정해드리죠. 아, 정말로? 해드립니다. 멋있다. 멋있다. 이겨야 돼? 영재 제목. 영재 제목, 오케이, 네. 알았습니다. 자. 아, 눈물 나죠? 그러니까 소녀시대 골라야 돼서. 여기서 이기시면 인정해드릴게요. 네. 네. 원래 뱀뱀이 제일 잘 마시는데. 준비! 아, 그니까. 뱀뱀이 지면 이건 끝이야. 잘 마시죠? 준비. 글쎄. 모르겠어. 시. 점! 어, 대박. 적응이 형. 아이스크림 야! 아, 못해도 괜찮은데 그거 굳이 하겠다 그래갖고 왜? 욕심 과했네. 아, 진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갓세븐 이긴 걸로 해요, 그러면? 네, 성공이죠. 어쨌든 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갓세븐 그러면 성공! 아, 근데 뭔가. 엑소 갈까요? 소녀시대 가면. 소녀시대? 알겠어. 소녀시대. 안전하게. 자, 소녀시대. 안전. 공개해주세요. Girls' Generation. Hi, I'm Crystal. And I'm Jen. And we're from California. California. We'd like if you play a game of Pictionary. Something like, you know. See. Ice cream cake. It's ice cream cake. That's right. It's ice cream cake. Ice cream cake. I hope you guys enjoyed the movie. Got seven. 파이팅! 파이팅! 안녕! 바이! 땡큐! 캘리포니아에서 크리스탈하고 제인이 형이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재밌다 이거, 그쵸? 그러니까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첫 번! 네. 우리 첫 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시원하게 하고 하자. 저 이미 나왔어요. 침배지 나와. 네,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분은 속담을 보시고 바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네. 15초가 지나면 바로 옆 사람에게 넘겨서 그 사람이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섯 명이 모두 그린 그림을 보고 속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속담을 공개합니다! 준비! 시작! 오, 떨려. 이거 뭐라고 떨려? 오, 좋아. 아, 뭐야, 뭔데? 5초, 5초 남았습니다. 그만! 넘겨주셔야 돼요. 자, 다 뒤돌아 했어야 되고. 다 뒤돌아. 네, 뭐야 이게? 시작! 아, 뭐 안 그리나요?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뭐지, 이거? 15초 땡! 다음 다음 갑니다.
시작. 아! 빨리 빨리 빨리. 불안한데. 돈이 중요해. 그냥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야지. 그만. 그렇죠. 다음. 뱀뱀 그냥 가만히 있어. 뱀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시작. 잘했네.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우리 그냥 가만히 있자. 아 뱀뱀. 아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우리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준다는 거 정말 운동 못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죠. 학교 다닐 때. 어 사인. 사인했습니다. 축구하는 애들한테 너 여기 가만히 있는다고. 15초 지났어요. 네. 자. 뭔지 알아? 시작. 그냥 줘도 될 것 같은데? 오 자신감. 에이 이 정도면 맞추지. 형도 사인. 근데 재범이 못 맞추면 진짜 바보. 아 윤형아 맞추지. 너 숙소에서 보자. 15초. 땡. 네 됐습니다. 아 자. 진짜 사인은 또 뭐야? 팬데믹에서. 자 이 정도 맞추. 다 앞으로 보시고요. 와 과연 뭐죠? 어떤 속담이었는지. 형 믿어. 너무 쉽잖아. 5초 드리겠습니다. 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 예! 도둑이 제발 저린다. 예! 오! 근데 이거 정답! 오! 아니 이걸 도둑이라고 그린 거야 이걸 지금? 아 저는 사실 그거 보고 닌자가 제발 저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사실 닌자 벌리고 웃고 있는 사람을 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입 벌리고 웃고 있는 와, 근데 사람이. 근데 이거 되게 잘 그린 거 진짜. 인정 진짜 인정. 주니어가? 어 주니어 진짜 잘. 자 이번에 이제 아 누가 봐도 딱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네. 게 남았네요. 엑소야. 당연한 엑소죠. 자 엑소 네. 공개해주세요. 코스모스. SNS로 코스모스님이 보내주셨는데 아, 빵이 안 났네 오늘 아직. 저 코스모스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 보여주세요. 아, 저거 마크랑 좀 잘하네. 갓세븐 오빠들, 오빠들의 순발력을 보여주세요. 과자 던져서 입으로 받아먹기 보고 싶어요. 이 게임 역시 MC와 갓세븐의 대결입니다. 자 경기당 마시멜로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모두 10개의 마시멜로가 주어지고요. 더 많이 받아먹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2라운드 진행을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요. 원래는 받아먹는 사람만 코끼리코를 돌잖아요. 이번 게임은 던져주는 사람도 코끼리코를 같이 돌아요. 네, 그럼 먼저 각 팀의 대표 좀 뽑아주세요. 네. 재범이 씨가 하는데. 재범이 씨는. 막! 안 돼. 자, 우리는 그럼 엠버, 공찬이 조를 이뤄서 갓세븐과 대결을 펼치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총 게임 시간이 2시간 중에 25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와, 네. 먼저 MC팀의 성공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끼리코 10바퀴 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열! 시작! 아, 어딨니? 잠깐! 아 이거 자 이거 어렵다 자 어렵다 이거 하나 자, 총 두 개 성공! 야, 두 개는 이기겠다. 이게 진짜 야, 이긴 거 같아. 자, MC팀 두 개 성공했습니다. 어려워, 어렵다. 보여줘, 보여줘. 시작! 열! 제법, 안 될 것 같아. 제법, 빨리. 제법, 빨리. 오, 괜찮아. 괜찮아. 하나 성공! 하나 성공! 하나 성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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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맞아, 계속 이빨에다. 어. 계속 이빨에다. 어. 와, 4개 성공. 4개. 와, 역시 잘해. 4개 성공. 어, 4개. MC팀 2개. 1라운드 4대 1로 MC팀이 졌고 갓세븐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자, 이번에는 엠버 양 대신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오. 시작! 하나, 둘, 오빠 좀 더 빨리 돌아요! 셋! 야, 거기 좀 해! 다 왔어! 야, 거기 좀 해! 나 열 번 돌았는데? 나 열 번 돌았는데? 야, 거기! 다시. 오빠 잘, 잘 던진다면서요? 오빠 잘, 잘 던진다면서요? 잘한다. 오빠 잘, 잘 던진다면서요? 아, 시야 맞아. 그렇지. 원,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둘. 좋습니다. 아, 이게 성공한 것 같아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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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아! 잘 잡아! 잘 잡아! 엠티 팀! 네 개! 오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트 부러질 뻔했잖아요, 오빠. 아, 나 유치원 소풍 이후 처음 해보거든, 이거. 네, 지금 MC팀은 총 6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라운드 2에 가 7 분들이 시작됐습니까? 네. 준비하시죠. 세트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 어, 잘 논다. 이거 아, 아까워. 괜찮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설마? 오케이! 오케이! 크게 벌려! 오케이! 동점! 하나 더 하면은! 동점! 하나 더 하면은! 동점! 역전! 역전! 동점입니다! 역전! 동점입니다! 역전! 동점입니다! 마지막이야. 와. 와. 와, 마지막에 멋있었어. 야. 자, 이렇게 해서 갓세븐의 승리입니다. 아, 그럼 저희 빙고 됐는데요? 갓세븐의 빙고가 성공했습니다. 예.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갓세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시간이 17분가량 남았어요. 와, 와. 진짜 17분 동안은 기합을 좀 줄게요, 제가. 네. 오리걸음으로 뭐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농담이고요. 자, 오늘 했던 리퀘스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리퀘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역시 그 제이제이 크로스. 제이제이 크로스. 제이제이 크로스. 저는 소름 돋았던 게 두 분 다 정확히 기억해요. 맞아요. 진짜 소름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막 이거 진영이 형 막 이거 막 하고 막 거기 어깨 치고 와. 오늘 이 글리보드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건 또 아기 새들이 있기 아닌가. 아가새, 아가새. 아기 새. 아기 새입니다. 아가새, 아가새. 미안하다 형,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리퀘스트로 저희 옛날 기억들과 뭐 이런 추억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돌아온 어성포유. K-POP 스타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여기. 네, 갓세븐 분들 그리고 새롭게 맡게 어성포유와 함께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다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 세계 K-POP 팬들의 리퀘스트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글로벌 리퀘스트 쇼 송포유 강인 멤버 그리고 찬이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너의 모든 게 그러니 네 맘 너와 아무 걱정하지 마 임마 100% 다 그대로 믿어도 돼 모든 걱정 100% 다 지워도 돼 아무리 널 뜯어봐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네가 말하는 안 예쁜 부분이 어딘지 그게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나 지금처럼 맘맘맘맘맘맘 있어주면 난난난난난 말할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아무 걱정 맘맘맘맘맘맘 너의 모든 게 다 다다다 가져오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기대